꾸꾸님도 안녕하시고, 아, 꾸꾸님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녹차보리굴비님도 한 개 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다 만든 음식이에요. 돈가스 빼놓고는. 레시피는 인터넷 레시피입니다. 자, 일단은 돈가스는 돈가스 참 잘하는 집이라는 곳에서 시켰습니다. 생선가스랑 치즈온가스, 그리고 쫄면이고요. 네, 코코몽 희니님도 안녕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 좀 걸리네. 오므라이스 제가 만든 거. 오므라이스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묵사발 쉽습니다. 이거 묵사발, 이거 동치미 국물에 산 거 해서 만들면 돼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각무, 집에서 갖고 온 거. 자, 일단 묵사발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김치가 약간 송송 썰어갔고요. 그리고 무기 들어가 있고, 오이 좀 썰어 넣었고, 당근 좀 썰어 넣었고, 양파 썰어 넣었습니다. 오므라이스라고 적어놨어요? 알아서 들으실 거야. 소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 이거 제가 만든 묵사발. 동치미 국물이 다 있네요. 일단은 식기 전에 돈가스 한 점. 돈가스. 이거 돈가스 맛있네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돌림판 컴백했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속에 가든 양념과 스팸을 넣었습니다. 같이 볶았어요. 역시 집에서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집에서 만든 거. 그리고 쫄면도 오늘은 밥을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계란 되게 잘 마는 법은 요 뒤에는 성편이 없어요. 위에만 잘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접시를 딱 덮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현잉님 3개 감사드리고, 덩이잉님 중계방에서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녹차버리굴비님 아까 한 개 감사드리고, 현잉님 또 2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쫄면은 그나마 좀 덜 뿌니까 쫄면으로 했습니다. 앙댕이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현이님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생선가스. 몽이사랑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릇이 다 다르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지색이 좀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늘은 조용하죠? 친구가 없습니다. 순삼이만 옆에서 자고 있네요.
뇌님, 뇌님 계셨네요. 초콜릿 11개 감사드립니다. 뭔가 되게 차분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오늘 좀 차분해요. 입이 워낙 커가지고 오므라이스를 아무리 크게 만든들 순삭일 겁니다. 현잉님, 중계방에서 33개 또 감사드립니다. 돈가스랑 쫄면이랑 같이. 역시 볶음밥에는 볶음밥엔 김치죠. 오늘 한 7시 정도부터 음식 하느라고 정신 없었죠. 홈플러스 갔다가 돈가스랑 같이요? 이렇게? 레몬 유자청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치피. 우리 치피 시간이 들어왔네요. 이민정님도 중계방에서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레몬 유자청님 본방으로 입성하세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생선 가스는 분명히 소스가 다를 텐데, 어머. 웬열, 다른 거 뿌렸나봐요. 웬열. 어쩐지 스프가 세 개더라. 어머. 타로타로 소스 있었을 텐데. 어머, 이거네? 어머, 어떡해.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 생선가스는 이거 찍어 먹어도 되는데. 궁금들. 감태빵님 안녕하세요. 이런 찍먹 해야겠네요. 어우, 이거 뭐야? 레몬을 씹었네요. 여름에는 묵사벌을 참 좋아합니다. 시원하니. 즐거운 소풍님도 감사드립니다. 열일을 하고 계시네. 아, 오늘 메뉴 좋네요. 집밥 먹는 거 마냥. 계란 몇 개 있냐고요?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한 8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다는 아니고요. 계란이 조금 했어요. 리필은 있죠. 에이, 설마 하나로 끝날 거야. 이거 몇 그릇 안 돼요, 밥. 우리 돈가스 잘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미가 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야미가 시켜먹었던 데 있잖아요, 거긴 좀 뻑뻑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돈가스, 이름이 돈가스 잘하는 집인데 돈가스 잘하네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네, 지우님도 안녕하세요. 네, 배달집입니다. 이거 책자 보고 주문했어요, 책자. 마카로니입니다, 이거. 마카로니. 역시나 토요일이네요. 레몬 유자청님, 중계방에서 오시기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킥비 싸드렸는데? 아이템을 사용해서 들어오십시오. 레몬 유자청님, 오시기 또 맛있는 거 사먹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원래 항상 이렇게 조용하십니다, 다들. 뭐가 자연스러웠어요? 또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시원합니다. 묵살아베에 집중해가지고. 농부미님, 333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이시네?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통큰 남부미인이에요? 왜 농부미인으로 바꾸셨어요? 아, 오모라 소이스는 돈가스 소스입니다. 참, 이건 돈가스 소스예요. 돈가스 소스. 여기 돈가스 온 거 있잖아요. 소스 하나 여기다 부었어요. 돈가스 소스 많아가지고. 아, 볶음밥 참 잘 만들었네요. 아, 볶음밥 되게 맛있네.
우리 허영재 씨도 계셨네. 네, 전보 덮밥님. 덮밥 좋아하시나 보다. 맛있습니다. 오므라이스 꼭 해드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김치는 익은 겁니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먹방이요?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게 내달라고요? 제 입맛에만 맛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총각김치는 저희 어머니 편입니다. 아니다, 우리 이모 편구나. 아, 저희 이모님이 여수에서 가게 하시거든요. 식당 하세요.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세요. 라떼님 벌써 가십니까? 김치를 항상 보내주시는데 짱 맛있어요. HH님 식성 비슷하시면 큰일 나시는데. 보쌈치 펴달라고요? 아, 라떼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메뉴 중에 제일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저 볶음밥 오므라이스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후식은 우리 김샘님이 보내주신, 또 오늘 뭔가 택배 와 있더라고요. 김샘님께서 보내주신 롤빵입니다. 롤빵. 저희 솔직히 저희 엄마보다 저희 이모님이 음식 솜씨가 더 좋으세요. 엄마 디스인가? 엄마도 인정하셨어요. 최고예요. 오므라이스 위에 뿌린 거는 돈가스 소스입니다. 먹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신 것 같아요? 느려졌다고요? 빨라졌다고요? 오늘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순삭이어가지고. 이러다 한 시간 안으로 끝나겠어요? 후식이 빵이나 케이크인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죠. 역시 후식은 달달해야죠.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찬찬히 대화하면서 먹죠. 볶음밥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간이 어쩜 이렇게 잘 됐는지. 맨날 내 칭찬해요. 이제 새 칭찬 잘 보여요. 즐거운 소풍님, 스티커 50개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인원수 반, 인원수 늘리는 거에 잘 쓰겠습니다.
비빔면도 맛있죠? 야외 방송은 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실수할까봐 지금 좀 마음의 준비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쫄면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쵸? 김쌤이 아시네. 야방 계획은 있으시지만 아직 그러실 스킬이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밥 리필. 돈가스 소스. 우신탕집 가서 야방. 얘는 조금 더 작네요. 그러네.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유자청님,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쁘게 먹어야 되니까. 의미 없는. 아이고. 딴딴이 퀵비 좀 달라고요? 딴딴이, 니가 사세요. 어디서 여기서 날 와가지고 행패야? 퀵비 달라고. 아찌영어님, 아찌영어님 팬클럽. 감사드리고 300개도 감사드립니다. 통코 팬클럽 진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다들 박수치는 난리시네 그냥. 딴딴이는 친구입니다. 친구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아찌영어님. 오늘 불금을 보내기에는 내일부터 또 내일 빡시게 일을 해야 돼서 오늘은 빨리 잘 겁니다. 렌즈 꼈는데요? 나 사시 같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 하셔가지고. 사시 아닌데. 잘 보세요. 리액션은 시청자의 목. 무서워요? 사실 말은 처음 들어봐서. 떡국 방송을 봤는데 너무나 이쁘셨어요. 왜 떡국 방송에서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이던가요? 응? 응? 추수 탈곡기님? 응? 네, 오므라이스 새로 리필한 겁니다. 농담인데? 아, 목소리 잘안 어울려요? 먹고 싶어서.
레몬 유제차님 들어오셨네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춘삼이 나타나셨네요. 웬일로? 빵 팔아요? 무슨 빵 팔아요? 춘삼이가 평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올 때 이 방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누워있고요. 저 잘 때는 같이 침대 위에서 같이 잡니다. 바람풀님도 잘 들어오셨고 총각김치는 이모가 보내주신 겁니다. 불금에는 재방송이라뇨. 얼른 뛰쳐나가서 노세요. 지대로 익었습니다. 총각김치는 지대로 익었어요. 총각김치는 역시 익은 김치죠. 저는 깍두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익은 깍두기. 사라다님도 감사드립니다. 가식으로 어떻게 먹어요? 음식을? 이게 맛있는 거야? 총 얼만지는 잘 제가 집에서 만든 거라 우리 장을 보하긴 했는데 장 본 게 다 이 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만든 게 많아가지고 강아지가 응? 강아지랑 침대에서 자면 강아지 대소변 어떡해요? 춘삼이 오줌 똥 싸는 곳은 거실에 놔뒀습니다.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응? 웬일로 쳐다보고 있대? 그쵸. 여기 스팸이 들어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원래는 소세지 같은 거 넣으라고 했었는데 역시 소세지 보다는 스팸이죠. 오므라이 소스는 이 돈까스 집에서 준 돈까스 소스를 뿌리는 겁니다. 네, 누들 드레싱 누들은 제가 알기로는 묶음으로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안 내요? 녹아서 맛있습니다. 녹차보리 울빈 향기 또 감사드립니다. 저 뭐 딱 또 잘못한 거 없죠? 저는 차이나타운이 차이나넥 차이나넥이 어울립니다. 입안 여기 있는 게 입으면 어깨가 넓어 보여요. 입에 붙었어요. 차이나타운이 그거에. 저번에도 실수했던 것 같은데. 인천 가서 웃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실수 한번 했었는데, 한번 입에 붙은 거는 절대 꼭 실수를 또 하더라고요. 아,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햇살떡님, 제가 더 감사드리죠. 삐갑삐. 이거 매진 분이었더라. 한 봉지 산거 다행인데 양이 적네요, 좀 이거. 우리 만종님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제이님도 안녕하세요. 인생빵 사러 다음 주에 꼭갈 겁니다. 인생빵 사러. 30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어머, 어떡하지? 30분밖에 안 됐네요. 0 칼로리니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헐. 일을 어쩐다. 불금이니까 불금 보내세요. 얼른 일제 끝나고. 저 솔직히 오늘 지금 진짜 천천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시잖아요. 저 원래 되게 빨리 먹는 거. 근데 이렇게 순삭일진 몰랐죠. 인생빵은 빵금테 슈크림빵이죠. 근데
슈크림 그쪽 거기 빵집 가셔서 꼭 슈크림만 빵만 사지 마시고 다른 빵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 빵은 솔직히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그러니까 소량으로도 하지만 그냥 나오는 빵이래요. 그래서 그 빵을 사시고 꼭 다른 빵을 사시는 게 거기가 망하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갈때 그래도 3~4만 원 사갖고 와요. 이건 돈까스 소스도 맛있네요. 목사바 국물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치밀? 빵좀 먹어보고요. 이걸 수저로 먹어달라고요? 너무 찌끔찌끔 퍼먹었네요. 투라님! 대답 잘하셨네. 우리 투라님. 잠시만요. 밥 리필을 좀 했습니다. 영 배가 그렇게 차지 않아서 밥을 조금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스팸은 큰거한 통밖에 안 넣었어요. 제가 케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돈까스 싹 뿌렸네. 근데 이거 양 뭐냐 간이 살짝 잘돼 있어가지고 안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통화하면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하면 또 있답니다. 대인님도 케첩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주도는 방송은 좀 그렇고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요번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인스타가 갑자기 팔로워?
팔러 원은 뭐고 팔러 윙이 뭔가요? 하여튼간 그분 이게 님들이 저한테 뭐 해주는 거 이거 팔러워? 팔러워? 제가 하는 게 팔러워? 팔러윙? 팔러워예요? 팔러워 하시는 분들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뭐글 남겨주셨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하나 한분한분 리플 못 달아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팔러워, 팔러우, 본인은 팔러윙, 오케이. 만정이 정답. 중국어 교실? 니치 팔로마? 만종이 하십시오. 금요일 엔솔방님 안녕하세요. 이방 매니저님 착하신다고요? 그렇죠. 새해 제일 착. 번님 또 검은색 옷 입었어요. 번님 또 오셨어. 아니야, 번님을 위해서 오늘은 분홍색 바지 입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바지는 분홍색 입었어요. 아유, 고맙긴 해요. 뭐 본님이 옷 사입으라고 주셔가지고 옷 사입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착하다가 세 제일 착 아니에요? 세 제일 귀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 아닌가? 그거 줄임말 아닌가?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요? 세제일 먹. 아, 세제, 원래 세제 귀밖에 없어요? 응용해서 쓰는 건줄 알았네. 만종님 하세요. 원래 다 그렇게 쓰는 건줄 알았네. 세제일 총? 세제일 총은 뭐지? 불금마다 술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새해 제일 먹. 아까 하신 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세제 뭐? 와, 이거는 총각무가 없으면 못 먹겠네요. 총각무가 짱이네. 먹방하기 전에는 뭐 드셨어요?
밥 먹었는데. 붉은마다 술을 드시나 보다, 본님은. 먹는 소리랑 술 마시는 모습은 입이 커서 그래요. 이목표 삼각김치. 밥은 딱 요정도가 적당할군요. 우리 빵도 맛있게 먹어야죠. 내가 오늘 일했죠? 늦게 끝났어요, 오늘. 오늘 빵 무늬가 무슨 김새한테 물어보세요. 김새가 준 거예요. 김새가 보내준 빵입니다. 빵 모양이 무지개 색깔이던데요? 어디서 사셨습니까, 김새님? 저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잘 못 보러 왔어요. 만중님,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스타도 하시고. 그 좀 마시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무지개 롤케이? 먹방 중이 아니에요. 저 입 진짜 짧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입이 짧은지. 아, 그거 유명한 빵입니까? 저 무지개 색깔로 돼 있어서 와, 이거 뭔가 있어요. 왜 우나기 파인이 왜요? 나 무슨 거짓말이에요? 부먹파님이 딱 집어주셨잖아요. 총량 대비 입이 짧은 거예요. 그거를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미애가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입이 짧다고 저한테. 너무 맛있어. 다이소 거예요, 접시. 비콘 거, 비콘, 미, 비콘 겁니까? 아닌데요? 저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입 짧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빵 터졌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애가. 진짜 입 짧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 뭐냐, 연지새 좋아하시는구나. 역시나 야채는 다 안 먹네요. 요즘 저희가 일할 때는 이나만 빼고 앨범까지 다 만들었는데 요즘 저는 이나도 했어요. 저기 뭐냐, 사진관에서는 이제 이나기 기계도 있었거든요. 이나기도 있어서 이나 다 했었어요.
자, 이제 빵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어머. 이정 이정환 과자점인데요. 제가 김세님의 주소를 그렇게 알고 싶어 했거든요. 뭐좀 보내려고 주거도 안 알려줘요. 맨날 거제시 거제시만 했는데 여기 동네인 것 같은데 진해구 어동의 장복 초등학교 앞에 뭐 아파트인 것 같던데. 진해구, 진해? 진해가 거제는 아니네? 아닌가? 아닌가? 진해구가 그 서, 오! 색깔 보세요! 이봐요, 되게 화려하죠? 완전 화려하죠? 처음에 딱 열고 깜짝 놀랐어요. 무지개빵이래, 무지개빵. 김새님 잘 먹겠습니다. 맞다, 우리 춘삼이 옷도 보내주셨습니다. 간식하고. 우리 춘삼이 이번에 털민다 그랬더니 옷 입히라 그래가지고. 옷 입혀서 사진 한번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인스타 요즘 하려고 하니까 이 사진 저 사진 올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사진 114kg 나갈 때도 한번 올려놓을게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속에 크림도 굉장히 많아 보여. 크림이 대박인데? 아, 빵 적어주기. 빵. 빵 이름. 빵 이름. 여기가 무슨 빵집이랬죠, 아까? 이정원 과자점. 롤케이. 어? 아, 됐구나. 됐네요. 아, 햇님 반짝반짝님, 별풍선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먹어보도록 하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랭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잘 쓸게요. 크림이 중간에 대박이에요. 크림 겁나 꽉차 있죠?
우와, 우, 한 바퀴 돌려드려야지. 호,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이네요. 아, 번님 뭐 질문하셨습니까? 바나나 아이스님 15개 감사드립니다. 본인 뭐 질문하셨는데요. 달콤해라. 아님, DSLR 카메라 사고 싶은데 캐논, 니콘 어떤 게 좋을까요? 주로 어떤 걸 찍으시는데요? 맛있더라. 빵 되게 부드러워. 크림은 무슨 크림은 맛있고. 인물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선명한 걸 좋아하세요?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하세요? 어머, 어머. 흥분했네, 해서? 맛있네요. 빵은, 근데, 뭐, 빨주노초 파남버럭에서 맛이 다 다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카스테라 맛은 해요, 맞아요. 근데 훨씬 지금까지 먹었던 롤케이크 카스테라 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가 부드러워요. 인쇄 업자면 이렇게 내 입맛에 딱 맞춰서 맛있는 거면 보이는지 모르겠어. 쫄바라기니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부드럽고 느낌 있는 사진은 캐논입니다. 캐논. 선명한 걸 좋아하시면은 이제 니콘. 우리 캐논이. 어머, 빵 되게 부드럽네요. 쫄깃하면서 부드러워요. 아, 캐논이 렌즈군이 많잖아요. 렌즈군이 많아서 렌즈 나중에 이렇게 이걸 많이 끼셔서 찍으시려면 캐논이 나아요. 어떨 때 보면 생크림도 단계 있고 안 단계 있잖아요. 좀덜단 거. 달아요. 생크림이 단 생크림이네요. 좋아요. 생크림이라고 그랬어요? 생크림. 와, 이 크림이 진짜 대박이다. 와. 오늘따라 차분해 보이나요? 금요일이 되나요? 와, 와. 이거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김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 김샘님 계시네. 폭신폭신해요, 빵. 네. 이거는 동네에서 사셨습니까, 김생님? 어디서 사 팔아요? 이거 서울엔 없어요? 크림 대박이네요. 여기 크림 진짜 짱 많아요. 크림이 대부분이에요. 와, 이거 얼마예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버님. 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2,0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고구마장님도 중계방에서 2개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고구마장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니, 어저께도 계셨구나. 버님, 박수 한번 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다시 맛있게 먹을게요. 다들 진짜 박수. 난리 났어, 진짜. 리액션으로 핑크? 리액션 보여드렸어. 네, 국가랑님 오셨습니까? 와, 이거는, 이거 한 입에 진짜 다 넣어보고 싶네요. 단면, 한 면을 다. 이거 다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핑크 안 좋아요? 아, 유기농 가자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맛있어? 이 핑크는 또 아니에요? 무슨 핑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정령님 봄내 대지배구 주문하셨구나. 인디 핑크라 싫어요? 이게 인디 핑크는 또 뭐예요? 핑크 이름이 달라요, 다? 핑크는 핑크지, 인디 핑크는 또 뭐야? 도통 알 수가 없네. 체리 핑크는 또 뭐예요? 죽은 핑크? 응? 베이비 핑크는 또 뭐야? 알수 없는 핑크네. 우와, 대박. 이거, 한입 먹기에는 아까워요. 조금 나눠 먹어야지. 크림 보소. 이게 돼지 핑크 못골 얼짱님 중계방에서 5개 감사드립니다. 좀 탁하긴 하네요 색깔이. 삼겹살 핑크 오케이. 돼지 핑크 삼겹살 핑크 이건 핫핑크. 요런 게 바로 핫핑크죠, 핫핑크? 네, 따앙코우니 안녕하세요. 뭐요,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 맙소사. 오, 톡방 해야겠네요. 고구마님, 특기 하셨나 보다. 이거 보세요. 크림 아주 보십시오.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크림이 넘치면 넘쳐. 넘치고 있어요, 크림이. 엄마. 와, 이거 어떻게, 아, 저도 제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원없이 먹어보고 싶어요. 와, 짱이다.
아이고 달콤해라. 트러님, 저 내일 호프집 알바 가는데? 트러님, 저 호프집 아세요? 깜짝이야.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무슨 업그레이드 시작된다 해서 깜짝 놀랐네요. 아, 방송되는 줄 알았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핑크는 이게 아닌데. 무슨 핑크를 원하시나? 소통할 수가 없네요.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김새님, 우리 김새 삼아. 아, 여기 주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이거 택배도 되나요, 혹시? 꽃길만 걷자니 이제 오셨네요. 버님이, 우리 또, 김새님이 같이 또 보내주신 노가리 가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쿠키 먹죠, 쿠키. 제니쿠키. 제니쿠키를 또 보내줬어요, 얘가. 커피 물좀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커피 말고 그때 제이 언니가 보내주신 코코아가 남아서 코코아 타 먹죠? 코코아. 오케이, 코코아. 아, 코코아. 코코아랑 제니쿠키랑 먹으면 너무 맛이 안 날려나?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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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지 않, 그쵸? 너무 커피가 낫겠죠? 응, 커피. 우리 러블리제이 언니가 보내주신 거는 다음에 먹는 걸로. 그 대신에 우리 부엉이 커피. 야무지게 먹는 부엉이 커피. 에어컨 살짝만 틀죠. 물 끓인 것 같으니까 좀 타오겠습니다.
아, 오늘 또 금요일이라 조촐하게 그냥 좋네요. 톡도 하면서. 탕약 갔다뇨? 탕약을 갔다뇨? 우유 좀 살짝 넣어서. 딱 좋습니다. 제니쿠키 잘 먹을게요, 김새님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물 안 받기로 했는데 택배는 다 받네요. 냄새 좋네요. 제니 쿠키. 쭈버러기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몸조리 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나고요? 아니요, 끙끙거리는 제 춘삼이 자는데 옆에서.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유명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뭔가 우아한데 양이 우아하지 않다니요. 살살 녹습니다. 살살 녹아요. 몽이 사랑했니?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쿠키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론 이거 인터넷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커피국 맛있습니다. 커피국 맛있습니다. 우리 순삼이도 간식 하나 줄까요? 우리 미소님이 주신 거? 잠깐만요. 우리 순삼이 먹방도 한번 보셔야지. 오늘은 뭘 줘볼까요? 이건 제가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캥거루 꼬리가 있습니다. 캥거루 꼬리. 난리 났습니다, 춘삼이 지금. 자기 주는 건지 알고. 진짜 천재인가 봐요, 쟤. 맨날 멍청한 척 하면서 다 천재예요, 쟤. 우와, 이거 유포향이 나는데? 미소님, 우리 춘삼이 잘 먹겠습니다. 인사드려, 춘삼. 일로 와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인사드려. 인사드려야지, 춘삼아. 안 보네. 어떻게 너무 큰가 봐요. 너무 큰가 봐요. 애가 못 집어요. 아, 집어서 가져갔네요. 집어서 가져갔네. 자, 저에게 집중하세요, 이제.
네, 제니쿠키입니다. 네, 쿠키 맛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개 맛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먹었을 때 달랐어요. 지금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씹혀요. 그때도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쓴맛이 나고, 약간 커피 쓴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초코예요? 초코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쓴데? 카카오 맛인가? 이게 커피.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는 이게 커피를 알고 있거든요? 커피. 원피스요? 아니요. 저 원피스 없습니다. 그냥 옷. 맞네, 그냥 옷. 커피입니다. 네,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커피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네, 롤케이크 먹었습니다. 순삭으로 먹었어요. 짱 맛있었습니다. 제니크 또 써야 되는구나. 먹는 게 점점 늘어나네. 3시간 걷기 다이어트 하실 때, 네. 허영길님. 목골 얼짱님, 와이프가 자주 보는데 옆에서 눈팅만 하다가 아프리카 가입했어요. 와이프 전화 두고 치앙마이 놀러 갔다 오라고 해주세요. 윤진아 잘 다녀와. 치앙마이? 치앙마이가 뭐딴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치앙마이? 동남아 쪽인가? 나또 무식함을 탄로내고 있나? 가만 있어봐요. 아, 태국의 도시예요? 아, 제가 태국을 안 가봤습니다. 제니 쿠키. 제니 쿠키. 저기요. 오케이. 됐어. 이번엔 요거? 요건 치즈네요, 치즈. 백치미 매력 있습니까? 이 나이에 백치미 매력은 아닌데. 감정 실어서 좀 읽어주세요. 어떤 거를 감정 실어서 읽어드릴까요? 왜요? 아, 잘 갔다 오라고 부탁하신 것 같은데,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저는 근데 그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읽는 거라서. 아, 치앙마이 잘 다녀오세요. 윤진 씨. 못, 골, 얼짱님께서, 남편분께서 얘기하시네요.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잘 놀다가 오세요. 윤진님. 감정이 너무 없었나, 또? 누나였어요, 또? 제가?
영혼 없기는 매한가지. 저 그거 최대한 감정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응? 쿠키요? 왜요? 왜요? 쿠키? 제니 쿠키 왜요? 제니 쿠키 좀 바꿔줘요? 아, 쿠키라고 썼어요? 아유, 소울, 소울. 아, 사진을 배우고 싶으신데, 책으로 배우신다고요? 아니요, 책으로 배우실 필요 없는데. 모든 건, 어머, 또 업그레이드 저거. 거절하면 눌리면 되겠죠, 이거? 거절. 오케이. 깔로님,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그거 뭐시냐? 아, 일단 녹화 종료를 좀 할까요? 이거 너무, 녹화 종료,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하고 톡방으로 넘어가죠.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니다. 아, 다음 주에 봬요. 녹화 종료. 됐습니다. 아, 책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사진은 카메라를 무조건 사세요. 일단은 사셔가지고 찍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책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 배워서 이거 했느니 그냥 하나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나, 똑같은 상황을 이 버튼에서 이렇게 찍어보고 저 버튼에서 이거 찍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오토가 짱이에요. 오토만큼 잘 나오는 게 없어요. 먹는 거는 쿠키입니다. 제니 쿠키. 커피. 먹는 거에 비해 안 찌는 철이죠. 오토가 뭔가요? 자동, 자동. 피, 자동. 사진 찍는 콘텐츠. 재밌겠다. 아이고, 냉부원님도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살이 오르고 있는데 괜찮나요? 전 소니콘은 안 써봤어요. 전 소니콘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카메라 욕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많이 써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핸드폰 짱이에요. 요즘에 핸드폰 잘 나와요. 핸드폰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춘삼이 열심히 먹고, 쟤 어떻게 저렇게 먹고 있냐? 꼬리를 저렇게 놔두고. 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왜 저러고 먹고 있지? 아이폰이 짱인 것 같아요, 사진은. 정말, 저는 핸드폰 G3 씁니다, G3.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가게 언니 알잖아요? 핸드폰 가게 언니가 말하기를 사진은 LG가 짱이래요. LG 거요. LG 그 렌즈가 짱이래요. 아이폰도 제가 알기로는 렌즈는 LG 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폰이 왜 잘 보이느냐? 그 화면이 잘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래요. 맞는 정보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세제스? G2? 응? 뿜뿜 얘기했네요? 맞아요. LG가 아이폰 카메라 팀. 맞아요. 아이폰 그 렌즈는 LG 거 쓴다고 알고 있어요. 네.
카오님 다음 주에 봬요. 어, 샹그라를 왜? 허영빈님, 저 그리고 다음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꾸려고요. 아이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응? 왜요, 왜요? 인생방 이유예요? 아이폰을 지금까지 써본지 않은 이유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꼭 아이폰을 써보려고요. 셀리짱짱 언니님 들어가십니까? 전보도빠님 들어가세요. 아! 이런. 샹그릴라님 강제퇴직 당했는데 못 봤네. 무슨 말 하는지. 이런. 뭐라고 하셨는데요? 알려줘요. 궁금해요. 어제부터 거슬렸다고요? 어제 무슨 말 하셨는데요? 아, 나 왜 하나도 못 봤지? 뭐라 그러셨는데? 똑같은 질문이요? 무슨 질문에 하셨는데요? 제가 못 봤나봐요. 자기 방송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미지. 저요. 저요. 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커피입니다. 마시는 거는. 아, 계속 쿠키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제니쿠키입니다. 제니쿠키 써놨는데. 렌즈 낀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미애나 이런 뭐 매니저도 그렇고 친구들이 알려줘요. 채팅창도 왜 그거 대답 안 해줬냐고. 그러면은 어? 나 몰랐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그 수십 번 누가 얘기했는데 너는 못 알아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그거는 진짜 안 보여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요? 배는 한 80%? 아, 무화과 소코님도 오셨네요. 백단왕님, 팬클럽 감사드리고,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많이 먹죠. 앙데이님, 10개 또 감사드리고, 만족님도 또 11개 감사드립니다. 만족, 만족. 쿠키, 아, 진짜 좀 비싸서 그렇지, 진짜 한번 드셔볼만 한데. 아. 죄송하네, 나 혼자 먹기가. 빈무사님, 주말 계획은, 토요일은, 알바 가고요. 일요일은 약속이 있습니다. 순간 울글거렸어요, 만주님? 제가 알기로는 쿠키는 따로따로 안 팔고 이렇게 항상 세트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순이, 와, 저분 두 분, 누군데,
갑자기 두 분 질문이 같아요. 잠데렐라님하고 님이 몬데님. 헨리님, 딥순이는 아니신가 봐요? 오, 이 질문은 똑같이 하고 계시네, 두 분 다. 찌찌뽕. 누구하고 약속 있냐고요? 집에 여기 오셔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랬습니다. 부부예요. 남자는 있지만 어쨌든 부부. 라니 가니 로기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잘 쓸게요. 네, 그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대요. 제가 먹는 고기가 망원시장에 끊어다가 고기 한번 구워드리려고요. 너무너무 먹고 싶대요. 그 고기가 그 두께로 꼭. 이승환 알려주신 그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입니다. 허영규님 2kg 찌셨구나. 어떡한데? 직장 다니면서 먹방 하시는 거 안 힘들어요? 솔직히 좀 힘들죠. 보통 재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나마 일 없을 땐 좀 쉬고 하니까 이러지. 이건 이거 커피국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예전에 왜 저 호프집에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또 사진관 나가서 9시까지 일하고 또 호프집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마무리하고 그거를 한 3달 동안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어머니가 그랬죠. 야 너는 진짜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체력이 있는 거지 그 정도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는 만큼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먹고 있어요. 차 사장님도 케이크 한 판 드시는구나. 오라요 오라. 저 몸무게요 오늘 아침에 안 재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느낌상으로 한 72에서 73 사이? 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러고. 기초대사랑은 아직 안 재봤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었었는데 기초대사랑 재는 걸 못 봤는데 왜 보건증 받을 때 하잖아요 그거 똥꼬. 모두가 잘못 들었나 하는 순간. 자연스러웠죠? 생각보다. 응? 번님 무슨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 회장님은 대답해 드려야지. 못 보더라도 님들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제 못 보더라도 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대답을 이거.
한님 한날 동안 시간, 돈, 마음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방송 말고. 당연히 여행이죠. 여행. 여행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미애가 챙겨줬습니까? 아이고, 우리 미애. 왼쪽, 왼팔은 우리 버님 거죠? 미애 거. 당연히 여행이죠.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유럽 여행. 영국 들렸다가, 프랑스 들렸다가, 네덜란드도 가고 싶고, 스페인도 가고 싶고, 터키도 가고, 아, 터키는 위험해. 체코도 가고 싶고, 아, 가고 싶은 데는 많죠. 아, 프라하도 가고 싶고, 아. 딱한 달. 스위스! 부다페스트! 이민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영어 못해요. 그냥 한국에 살아야 될것 같아요. 자기 시간이 없겠다? 뭐 이것도 자기 시간이지, 뭐. 내 시간이지, 뭐. 내가 하는 건 뭐. 아, 체코, 프라하, 스위스, 부다페스트 한 달. 꿈이죠, 꿈. 진짜 꿈이다. 이렇게 다 먹으면 배가 불러요? 예, 배가 불러요. 지금도 한 80%는 불러요. 스위스는 솔직히 한 이틀 있으면은 심심할 것 같긴 해요. 뭐 없다면서요, 그냥. 경치만 보는 거죠, 뭐. 스위스야, 뭐. 응? 물가 비싼 건 유명하고. 진짜 안 말라 보인, 진짜 아닌데. 화면이 진짜 조그맣게 보이는 거라니. 어깨에도 제가 봐도 지금 어깨 좁아 보여요. 아닌가요? 화면 봤을 때는 실제로보다는 진짜 어깨 좁아 보여. 피부는 조명발입니다. 그때 화장 지운 거 보셨나? 제주도. 아, 제주도 처음 가보거든요. 제주도 나도 좋은데요. 지금 큰일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한 명이 벌써 지금 파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명이 출근해야 된대요. 이거 이길 날. 아, 유럽은 난민들. 아, 아직, 아, 난민. 속보. 제주도 흑돼지들 안심하고 있다. 갈 거예요. 꼭, 저, 세명다 파토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갈 겁니다. 저 혼자라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지금 취소하면 큰일 나요. 지금, 비행기 표는 취소해야 되지만, 취소하면 안 돼요, 지금. 저 혼자라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도 갈 거예요. 당근 케이크 먹어줘요. 당근 케이크는 그 이대에 있는 그 케이크 참 맛있었었는데. 옷이요, 저 탑텐이나 미쏘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니클로는 잘안 사는데. 제주도에 핑크 공주 잘 입냐? 지금 언제 핑크 공주를 입었나요? 아니요. 핑크 가져갈까요? 번님?
핑크도 입어야 되나요? 빌리 엔젤. 맞아, 빌리 엔젤. 빌리 엔젤 그 당근 케이크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 그거 한번 사 먹을게요. 진짜 맛있었어요. 갈치조림. 거기 유명해서 거기 우리 많이 기다리지만 아니면 그거 먹기로 했어요. 퇴지의 나나님,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토마토랑 수박만 먹고? 07님들 안녕하세요. 자발 아니에요. 제 커피 잔입니다. 핑크색 옷 문신. 저 빌리 엔젤 레드벨벳 케이크도 먹어봤거든요. 거기서 몇 조각이지? 네 조각인가 먹어봤는데, 크레이프? 크레이프? 크레이프도 먹어봤는데, 전 당근 케이크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네? 근데 김새님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비닐봉투에 싸져 있는 이거 보내주셨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써 있어요. 미애니, 해님 핑크 입히고 바닷가 거닐게 해봐요. 이거 뭐예요? 양갱이 아니, 하나 먹어봤거든요. 속에 그 뭐냐, 그거 들으셨어요? 애플? 애플 들으셨어요? 대만 과자예요? 오, 와, 역시 다 아시네. 이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다 알아. 어디서 들떡같이 나오셔가지고. 그거 대만 거예요. 그거 어디 거예요? 어디가 맛있어요, 거기? 거기, 거기. 짱. 님들 짱. 조용히 있으시다가, 아는 거 나오기만 하면 퍽 튀어나오셔가지고. 저 이거 이제. 이거 이렇게 안 뜯어줘. 빵이요? 아까 전에 롤케이크 먹었습니다, 빵. 그런 표정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오동도 육도님, 팬클럽 감사드리고 한개더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이거 아까 맛있더라고요. 한개 까먹었어요, 미리. 사실 저는 먹방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 보내주시면 한 번씩은 먹고 시작하거든요. 예, 달아요. 파인애플이죠, 파인애플. 아까 저 애플이라고 했죠? 파인애플 씹혀요. 제가 좋아하는 쌀이 뭐냐면, 이렇게 속에 찐득찐득한 거 들어있는 거. 우유 먹고 싶다. 속이 쫄깃쫄깃해요. 여기다 시나몬을 원래 뿌려 먹는 거예요? 약간 쿠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블루 레모네이드님 오셨네요. 평리수? 평리수예요, 여기가? 치아더? 토리봉봉님. 그러면 많이 듣습니다.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고 저랑. 알겠어요. 평리수.
쫄깃한 게 아니라 파인애플을 절임 있잖아, 절임. 아, 펑이 아니라 펑. 아, 펑이야, 펑. 펑리수. 알겠어요. 이쯤 되면 병이죠? 먹방에 집중해요. 먹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도 빨개지네. 파인애플이 쫄깃쫄깃 씹힌다고요. 교포설이라뇨? 서울 사람이다. 삼성교에서 태어났어요. 또 무슨 쿠키가 있었는데? 어! 어머어머, 죄송합니다. 우리 팬더가 다 부서졌습니다. 반쪽이 되어버립니다. 팬더 모양. 근데 팬더가 눈이 찌그러졌고 눈 코가 좀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근데 긴새님아, 이거는? 이건 뭔가요? 이것도 그냥 봉투에 이렇게만 담아 있어서 이것도 대만 쿠키인가요? 마카오 쿠키예요, 이건 또? 아니, 긴새님은 도대체 어디 이렇게 갔다 오신 거야? 어, 홍콩 과자예요? 홍콩 과자? 홍콩 과자 마카오. 홍콩 갔다 오셨습니까, 긴새님? 홍콩 갔다 오셨나 보네, 우리 김선이에요. 김선이님 마카오 박스. 어머. 이거는 솔직히 많이 달진 않고요. 약간 코코아 맛이 조금 나긴 합니다. 코코아 맛, 살짝 코코아 맛 나는 맛? 부드러워요. 이 과자는 뭐예요, 그럼? 과자가 끊임없이 나오죠? 이 과자는 뭐예요, 김새님? 기화병가? 이것도 땅콩맛 나오던데? 이 땅콩맛이 되게 진하게 맛있던데요? 아, 팬더랑 같은 가게 거예요? 땅콩맛이, 땅콩맛. 땅콩 입자 하나하나가 씹히는 맛이에요. 정말 되게 진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진짜?
아, 다 홍콩 과자구나. 부서져가지고 이거. 미애 거 저기 남겨놨어요. 김새가 제니 쿠키 하나 또 보내줬거든요. 저 미애 한 통 주려고요. 김새는 미애를 더 좋아한답니다. 솔찬하요님 감사드립니다. 깡콩 씹히네요. 블루레몬 A님 하이요. 번님 그쵸? 우나기파이님은 뭐야? 엇갈린 사랑의 짝대기. 자, 이 정도 먹고 우리 후르치를 먹으면서 입가심을 하죠. 왜도 좋아요? 미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한 명만 고르세요. 저 양다리는 싫습니다. 마음의 결정하고 계세요? 우유 좀 더 갖고 올게요. 결정 꼭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비계 애호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봬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후르치니 사야겠네요. 후르치니 떨어졌네. 빵꿈터 갈 건데, 동대문 가서. 빵꿈터 웬만하면 12시에 2시, 2시 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오늘은 분홍 바지 입었습니다. 이거 그래도 한 10일은 먹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아까 그 큰 거 주기 물고 다녀요. 계속 어딜 가나 지금 춘삼이 물고 있어요. 계속. 아까 부은 거 이름이 뭐예요? 아, 후루트링입니다. 후루트링. 공복희님 새우 먹방을 오늘 보셨습니까? 한식이요? 주는데 하루에 한 3개 정도 줍니다. 80% 아니요 지금 한 83%? 주말 동안 방송하면은 제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야, 다음에도 새우 먹방 꼭 한번 다 하는 걸로. 그때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와, 그때 그밥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맛은. 웬만하면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좀 빨리 잊는 편이거든요. 그냥 맛있었다, 맛이 없었다. 그것만 기억하지. 아, 그때 그 버터 맛과 그 간장 소스의 맛은, 그 환상적인 조합. 그꼭 다시 먹어보고 싶어요. 와. 네, 프리랜서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살구지사님. 어허. 왜요? 오동도 6도. 오동도 6도. 오동도 6도님. 예. 네. 다시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이에요. 희수님도 본방. 지금이에요. 태극당 모나코 드셔보셨어요? 태극당 모나코? 아니요. 그 태극당 옛날 유명한 빵집 말씀하신 거죠? 그거 지나가는 봤는데 빵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기침 콜롱님, 25개 감사드립니다. 나또 뭐라 그랬는데, 모나코라 그랬어요? 모나코. 모나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7호번님, 모나코 또 입찰 들어가나요? 응? 고구마 호박? 내가 고구마 호박이라 그랬어요? 호박 고구마가 아니라? 교포고 확실함. 또 시작인가요? 빙수 먹방은 조금 더. 어묵. 삼진 어묵, 그렇게. 아, 그건 또 어디서 사나? 교포 비리네. 능이 버섯 오리 백숙. 아, 저 다음 주에 그거 백숙. 백숙. 이게 아니라 삼계탕. 삼계탕 먹을 겁니다. 또. 근데 저기에요. 오동도 6도에요. 오동도 6도에요. 하여튼간, 오동도 6도님, 10개 감사드리고, 3개도 감사드립니다. 민우 자두님도 오셨네요. 명동에도 삼진어묵이 있습니다. 하하. 명동 안 나가본 지 오래됐네요. 오동도 6도 맞죠? 6도 오동도의 6도 맞죠? 오동도라는 6도 아하. 네, 저는 입가심은 항상 이걸로 합니다. 후르치로 합니다. 마약방? 마약방은 뭐지?
망코님 누나 돼지? 돼집? 돼집? 누나 돼집? 김희재 깜짝이야. 저한테 누나라 부르는 줄 알고 누나 돼지 이렇게 그런 줄 알았네. 놀리는 줄 알았네. 민호자두님 바쁘셨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별풍선 500개 감사드립니다. 후르츠링 오랜만에 한번 보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민호자두님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7414님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다시 한번 보세요. 7414님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리고요. 아이엠유니님 밥은 벌써 다 먹었죠? 정구야주님도 안녕하세요. 야구를 즐겨보진 않는데요. 7월 달에는 꼭 야구장 가서 치킨 먹을 겁니다. 응? 한번 더 돌려달라고요? 왜요? 뭐 있어요? 응? 됐나요? 오, 당근도 두산? 저도 두산! 오, 버님도 두산? 허영경님, 알겠어요. 그 앞에서는 안사 먹을게요. 부차까지야. 포장해서 갈게요. 버킷리스트? 왜요? 민호선이 왜요? 다른 팬이셔요? 해전파는 어디지? 거기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이케아. 네, 민몽지님도 안녕하세요. 민몽지님? 아까 전에 공복희님 아까 안 계셨었나? 아닌가? 네, 부르셨습니까? 민호자두님? 공복이 계시네. 오재원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오재원 씨가 누군데요? 야구 선수입니까? 제가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저는 단지 그냥 야구장 꼭 가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은데 야구장 가고 나 데리고 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미애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야구장 한 번만 꼭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는데 그땐 조건이 두산을 꼭 응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전 하나도 몰라요. 저는 꼭 진짜 거기서 치킨만 먹고 싶어요. 치맥을. 그럼 땡큐입니다. 왜요? 오지현 씨가 누군데? 자매님이 보시는구나 여기서. 사육이사님 다음 주에 꼭 봐요. 치킨 야구장에 있는 KFC. KFC 치킨 맛있죠? 홍대 거 빼놓고.
아하, 살구주야님, 개그스마님, 자매의 크러쉬. 아하. 내일은 알바 갑니다. 민우자두님은 기아 팬이시네. 제가 가는 그게 기아랑 두산이랑 하는 경기를 꼭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 다른 분이 기아 팬이시고 우리는 두산 팬이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 뵐 수도. 우와. 자매도 쌍둥이 자매셨네? 우와. 우리 아빠도 쌍둥이인데. 제가 자식을 낳으면 제가 쌍둥이 날 가능성이 되게 클걸요? 사료 기사님.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뵙자고요. 와, 민우자수님도 아버님 쌍둥이시네? 쌍둥이는 유전이기 때문에 한대 걸러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르츠이 많이 안 먹히네요. 아까 과자를 단 걸로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건 이쯤에서 끝. 이상하게 안 땡기네요. 쌍둥이, 어떻게 키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영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제사 때만 되면은 큰아버지가 오시면은 인사를 했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진짜 똑같이 생기셨었거든요. 그쵸? 속도가 늦었죠? 입이 너무 달아요, 지금. 한 명에 두 명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힘들 것 같아요. 한 명도 힘들 것 같은데. 절대 용서 못해님, 그런 대답은 아무도 안 해드릴걸요? 그런 질문은 여기 대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11시 48분. 12시에 가죠. 술좀 하고 들어와서 세팅이 많아서 죄송해요. 아니, 술 드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띄어쓰기도 잘하시나? 와. 오다미 닮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자기. 애기 맞다. 애기 키우는 때가 제일 힘든 게 잠이라면서요. 잠을 잘못 자니까. 저는 잠이 문제가 아니라 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인격을 어쨌든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가 제일 무섭죠. 평소에는 한 운동하고 나면 한 3시쯤 넘으니까 씻고 이것저것 하면 한 4시? 근데 그때그때 좀 달라요. 뭐 진짜 피곤하면은 막 3시에 잘 때도 있고 뭐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일이 없다 싶으면 막 7시에도 자고 이거 웹 저기 유튜브 다 올려놓고 자고 그래요. 한 10시, 11시에 유튜브 올라가는 거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올리는 거고요. 에? 왜 민우님 왜요? 왜 불렀어요? 아. GS를 다 돌아다녔어요? 악마 그 빙수 때문에요?
많이 먹는 것도 유전인가요? 저희 가족이 좀잘 먹긴 해요. 오빠 빼놓고는. 근데 우리 오빠가 제일 뚱뚱해요. 나 은공주님도 안녕하세요. 저희 2세를 보고 싶다고요? 에? 저도 아직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제 2세를? 어머, 쟤 아직도 먹고 있어요? 어머, 쟤 엉덩이 빼고 먹고 있는 거 봐요. 귀여워 죽겠네. 저 엉덩이 한번 팡팡 칠까요, 저거? 어머. 춘삼아! 춘삼아! 쟤피 쏠리겠는데? 앞에 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와, 저거 겁나 맛있나 봐요, 미소님. 와. 엉덩이 살이 없어요, 제가. 정모는 부끄러워요. 진짜 정모 부끄러운 게또한번 느낀 게 뭐냐면, 왜 이틀, 3일 전에, 왜저 빵집 가가지고 여기 아까 계셨었는데, 저기, 스콘, 무화과 스콘님을 뵀었잖아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나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만 보시라고. 계속 숨어서, 아, 저 그만 좀 봐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른 데 이렇게 보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어요? 진짜 요만한 나무 하나 사이에 두고 계속 피해 다니면서 봤어요.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시라고요, 여기서. 어머, 언니! 이러면서. 버님. 우리 버님. 천개또 감사드립니다. 에? 햇님, 오늘 즐거웠고, 에? 뭐 쌍둥이 나오라고요, 저한테요? 잘 자고. 꼭 쌍둥이 낳아요.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요. 혜님 닮게 키우세요. 애까지 이제 나와야 하나? 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미션을 주고 가셨네. 본님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쌍둥이 나오시길. 무섭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버님 들어가신 건가 보네. 아, 민호자두님 들어가세요. 어지들에서. 근데 저도 좀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똥 마려워요. 지금 소리는 안 들리지만 계속. 네, 인생빵님도 들어가세요.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추천은 뭐 알아서 좀 해주세요. 자, 인사합시다. 이러다 똥 싸겠어요. 급하게 됐네. 네, 같이 가시죠. 번님도 들어가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뵈어요. 예, 찐찐님도 들어가시고 체리바님도 들어가시고 티동이님도 감사드리고 당근당근 긴색긴색 우나게파이님도 수고하셨고 즐거운 덕분이 주디뽀뽀님 미수두님 핑크헨니님 피갑칠님 만종님 솔찬하요님 추수탈곡 이님 미스조님 참새님 투라님 주디뽀뽀님 뽀뽀기얌얌님 사모님 해님 조언이 아네스님 팡리님 개그스마님 웨메메 녹차보리굴비님
팡님, 방방방님, 해님, 조연이, 아네스님, 티동이님, 민뭉진님, 민뭉진님 따라서 공복희님, 그리고 욱한호기님, 별사탕님, 유리바퀴 유쾌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예, 질동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